여성 제자반 권경순 집사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들은 말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이 등 떠밀리듯 시작한 제자 교육은 두려운 뿐이었습니다. 나같이 자신 없고 부족한 사람이 받아야 할 훈련임은 분명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말씀 위에 확고히 세우고 바로 서야 내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울 수 있을 거란 이유로 시작된 제자 교육. 긴장하며 자신 없이 시작한 제자 훈련.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란 구호로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힘들었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직장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와 격려로 한 주 한 주가 시작됐지만 과제에 치이고 직장일에 치여서 일주일이 쉴새 없이 바빴고 제자반 식구들은 처음 만난 집사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라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로를 채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로 배합을 잘해 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으쌰으쌰 할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주 교재 예습, 성경 읽기, 성경 암송, 큐티는 물론 책 읽고 소감문 쓰기,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활 숙제는 너무나 벅찼고 직장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몸살이라도 걸리는 날엔 제자 훈련을 포기하고 싶었고 왜 시작했나 후회도 들었죠. 그렇지만 설교로, 교회 일로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제자 훈련을 담당해 주신 목사님과 격려와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신영이 박희숙 권사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내어 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과제를 통해 매일 성경도 읽고, 말씀 암송, 교재 예습, 목사님의 강의, 그리고 큐티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죄된 모습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알게 되고,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신앙에 대해서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동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 감싸안고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 높여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 그동안 나의 삶이 비참하고 버거운 삶이라 생각하며 물질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은 감사의 눈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만 제자 훈련 꼭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며 힘들었던 시간만큼 마음속에 기쁨이 많아지고 삶의 무게는 하나님께 맡기니 가벼운 삶이 되니까요. 그동안 삶의 시간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주신 것임을 결과임을 알았고 내가 살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자 훈련 받게 하심이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건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한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눔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훈련을 마쳤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지금부터인가 싶습니다. 순종, 섬김, 겸손의 주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연결시켜 실천하는 노력과 행함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된 일이라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운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내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했고 간구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며 훈련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담당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신 두 분 권사님, 11기 권소윤 집사님을 통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